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 운전한 분들은 한결같이 한두 번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났습니다. 에러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방황하게 됩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린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열렸다기보다는 닫힌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은 정치가 막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안보가 막혀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아마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지를 아니하고 어쩌면 막다른 골목 앞에 도달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있을 것이고 때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내 앞에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신년 새해는 준비를 하지만 아마 어쩌면 내일을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설계도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하루하루 타성해져서 직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직장 생활이 계속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정에 막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부터 막혀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암흑기가 계속된 인류 역사 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퀴는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모두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을 화염검으로 막아버렸듯이 막혀있는 이런 삶 속에 오늘 놀라우신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일어난 한 현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바로 일어난 현상은 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벽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어놓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길은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길이란 말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곳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찢어놓으셨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온몸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이 살이 다 찢어진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방을 가운데 막혀있는 것을 벽을 허물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 되십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한몸 되기 위해서 두 개 방이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하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들사 방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을 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중간에 막혀버린 이 커튼, 이 벽, 이것을 허물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특별히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휘장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서남북 각처에서 짧은 거리,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리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은 이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오늘 휘장을 열어놓으신 찢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신년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시간 속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는 몇 시간 후면 들어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지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 길이 가야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이 길을 걸어가야 성공하는 길인지 실패하는 길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염려를 손에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다녔습니다.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셔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내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고 붙어있는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 되셨다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범사를 다 살피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린 2018년을 신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많은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잠언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름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분야에서 10년을 수고해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이 일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남이 10년 할 수 있는 일을 1년 사이에 하나님 이뤄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면 실감이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만나 뵈었습니다. 꿈속에서 꼭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를 하시고 때로는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치료해 주신, 저는 직접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분을 만난 저는 체험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저희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을 넘어서 절대적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예수가 되지 말고 가슴으로 믿는 예수님이 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라.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고장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고장난 지가 오래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광야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가 길을 내며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막은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면 사막에 강을 낼 것이야. 물이 흐르는 곳은 옥토가 됩니다. 산천 초목이 다 자라납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라, 이제 내가 그것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명이 나타내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길은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목표 지점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을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노아 시대 때에 방주,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배가 두 척, 세 척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배 안에는 모든 가축 종류들로 다 들어갔고 노아의 여덟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밖에는 넘실거리는 물결이 집어삼킬 것 같은 노도와 같은 그런 집채만한 파도들이 일렁거리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라라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노아는 아라라스로 갈줄 몰랐습니다.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라스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곳, 저 천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실 때이 사람은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비한 방울 맞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다가 비한 방울 맞지 않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환난으로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이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비를 받지 않습니다. 비한 방울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 그 날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연도와 날짜를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이 나고 땅이 말랐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아 식구들에게 방주로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서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에
1년 365일을 계산하면 1년 365일 하고 열흘이 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때에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년 10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은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자신들의 자력으로 지금 배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방주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모든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왜 핸들이 없을까요? 그 핸들 노아가 쥐지 않습니다. 노아가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핸들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나요?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핸들을 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방향을 그분이 정하세요. 방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나침판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이었습니다. 그곳은 새 시대가 열리는 땅입니다. 새날이 밝아온 땅이 바로 아라랏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지만 방향 감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내 인생 방향을 그분이 정하시고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얼마나 실감하실까요?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 홍해바다는 중동에 관문이라고 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중동으로 들어가는 입항하는 그리고 출항하는 모든 여객선, 모든 함선들은 모든 배들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의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리가 몇 킬로였냐면 2384킬로미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저 수에즈 운하의 홍해바다는 그렇습니다. 2384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평균 그 홍해바다의 폭은 240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의 깊이는 평균 490미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2212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거대한 홍해바다를 갈라냅니다. 실감이 되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 거대한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어쩌면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곳에 길을 여실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만 홍해바다에 길 열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도대체 상상 못하는 일인데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길을 여실 텐데 2384km 최장 거리가 그리고 2212m에 깊고 깊은 이 수심이 깊은 이곳을 하룻밤 사이 갈라내시면서 온통 진흙 투성이에 이 바다 밑에 깔려 있는 이런 진흙들을 하룻밤 사이 마른 땅 되게 하셔서 민족이 건너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여 이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은 더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때에는 물이 흘러넘쳐서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단강은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급류입니다. 여기 발을 디뎠다가는 또 내려가 버립니다.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릴 때에 이게 차디찬 물이 흘러내려갈 때에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익사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어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질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던 거대한 노도 같은 이 물결이 차단이 돼서 다 멈춰서 버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시는 내년 특별히 다른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은 이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있는 축제의 바로 길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비에 특별히 신년 새해에 여러분 모든 환경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